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성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1716페이지. 로마자 4번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에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규정한 뒤에 393조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763조. 그 결과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이론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 동일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결론만 요약하여 적기로 한다. 네, 여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다시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가운데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발생하려는 것과 그 밖의 것이 있다. 전자가 직접적 손해이고 후자가 후속 손해이다. 이 중에 직접적 손해는 가해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도 배상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제750조이다. 그에 비하여 후속 손해는 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바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393조이다. 그중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인과관계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2항은 상당한 인과관계설과는 별도로 민법 일정한 요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즉 손해배상의 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된다. 특별손해는 배상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하되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견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는 직접적 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의 세 경우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솔판례는 직접적 손해를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 직접적 손해란 말은 통상 손해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자적 견해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 그 합의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권리포기 약정 또는 부지수 합의를 한 때에도 같다. 그런데 그러한 합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후유증과 같은 후발 손해가 생기면 피해자 보호가 문제되나 그에 관해서는 앞에 살펴보았다. 불법행위 후 후발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 관한 판례 하나를 인용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나 화해 당시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의 보험자로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물배상 환부액인 2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보험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로써 위 한도액과 무관한 손해방지 비용의 상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을 볼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 양가로기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1717페이지에 아예 밝혀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상황 등, 여러 정황 등 발생한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범위는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신중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원하려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판결 전단의 내용은 2016년 3월 29일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민사소송법에 인설되었다. 민소법 202조의 2. 참조. 양가르니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불법행위자가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매각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불법행위자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에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 중간 매도인이 되었으나 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중간 매도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중간 매도인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최종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간 매도인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보 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자신의 전매를 통하여 취한 이득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보면 상당하고 그 금액은 중간 매도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매매대금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과 같다. 양가르티가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보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리을 운송인이 운송물의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냐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화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원소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리을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망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의 상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그 기여도의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재방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비읍의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1718페이지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당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 복귀하게 해지됨으로써 이러한 손해는 특별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 복귀하게 해지 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배당 책임이 있다. 네, 판례가 매우 긴데요. 차분하게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시옷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에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에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 양가로 이용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사물을 추임하여 그 위임 사무 처리 일환으로 권리를 취득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러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손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취득 대금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 필요한 재반 비용과 재산 공과금도 포함된다. 전 소송의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판결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 치료, 보호금,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수의 변론 연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소물로서 전수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번에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양가를 이번에 일반적 기준 시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소유물이 멸실된 경우이다.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교환가격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하고 그 후에 목적물의 가격 등과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배상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네, 제가 좀 속도를 좀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9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진현이자의 발생시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는 금전채무로 그 이행이 진행된 때에는 이런 오픈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행시제가 되는지가 문제다. 여기에 관하여 통솔판례는 이차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있고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지연이자를 붙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럼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솔판례는 타당하다. 한편 이 손해배상 채무 이행권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일할 오픈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예, 지금 분량이 커서 여기서 한번 끊고 이 이후에 또 한번 끊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